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 먹는 스타일하고 비슷한 투움바 파스타 알려드릴게요. 똑같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. 우선 투움바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. 한 볼에 소스 재료를 다 넣은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냉장고에 랩 씌워서 1시간 이상 숙성시켜 주시는 게 맛이 더 훨씬 더 좋아요. 그런 다음에 새우를 준비해 주시는데요. 새우는 감바스용 새우 크기가 가장 좋아요. 그런 다음에 미니 새송이 버섯은 한 두 줌 정도 넣었는데요. 미니 새송이 버섯이 너무 크다면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. 여기에 고춧가루 아니면 파프리카 가루도 좋아요. 그런 다음에 케찹 이렇게 넣고 그리고 후춧가루 두 번 톡톡 넣은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. 이러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. 참 미니 새송이 버섯 대신 느타리 버섯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아요. 냄비에 우리가 숙성한 투움바 파스타 소스 있죠? 그거를 다 부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양념에 버무렸던 새우와 미니 새송이 버섯을 넣고서 한 소끔 끓여주세요. 새우와 버섯이 익도록 한 소끔 바글바글 끓여준 다음에요. 이제 미리 7분 정도 데쳐놓은 파스타면을 넣고서 잘 섞어주는데 파스타면은 좀 널찍한 면이 좋아요. 면 위에 소스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뒤적뒤적이면서 눌러붙지 않게 잘 해주시고요. 2인분 기준인데 약간 2.5인분 기준 정도 같아요. 좀 양이 있더라고요. 면 같은 경우는 페투치네 면이하고 좀 널찍한 면이나 두꺼운 면이 잘 어울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한 2분 정도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서 조리해 주시는데요. 좀 더 꾸덕한 맛을 원하신다면요. 그 체다치즈나 파마산 치즈가루를 추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. 저는 치즈가 한 장밖에 없어서 이것만 넣었는데 파마산 치즈가루 같은 걸 넣으면 좀 더 그런 꾸덕함이 느껴져서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더라고요. 이건 뭐 개인적 선호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다 완성된 투움바 파스타는요, 그릇에 예쁘게 옮겨 담아주세요. 전 먼저 면부터 이렇게 그릇에 넣어줬어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파스타 국물하고 새우, 미니 새송이 버섯 등을 듬뿍 올려줬어요. 짜잔! 맛있게 완성된 투움바 파스타예요. 맛이 100% 똑같진 않은데 얼추 비슷하고 이 그 꾸덕한 맛? 그 크림과 우유가 조화로운 맛? 아무튼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는 거 꼭 강추드릴게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소스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쉽게 완성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